이어서 교수님의 세 번째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설득력 있는 연설을 꾸미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제 방법론적인 문제가 남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앞부분에서 내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타당합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는 부분. 개념적으로 하면은 문제 제기와 증명 이렇게 두 부분이 연설의 본체, 한마디로 말하면 본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죠. 이것만 잘 전달되면은 청중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로고스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에토스, 파토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에토스, 파토스적인 요소를 집어넣으면 더 효과적인 연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론 앞에 들머리, 그야말로 이제 서론이라는 걸 집어넣고 본론 끝에 마무리, 즉 결론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청중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 왜냐? 청중의 그 마음 속에는 로고스적인 요소가 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에토스적인 측면,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 즉 파토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설득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뭐 제가 많은 대중 앞에서 뭐 방송을 한다든지 할 때도 뭐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거나 예. 본론만 말하고 다 끝내진 않는데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떻게 보면 짜임새 있는 것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서론은 어떤 식으로 꾸며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청중이 앞에 있는데 이 청중이 굉장히 산만하다는 거예요. 청중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중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 갈망은 무엇인지 그걸 읽어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싶으시죠? 그 문제랑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랑 딱 맞습니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해야 할 첫 번째는 관심을 끌어라. 그 관심을 자신의 주제에 연결시켜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청중들이 연설가에 대해서 호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말을 덧붙이면은 서론이 잘 꾸며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청중의 관심과 호의가 그 연설가로 그 향해지는 순간 이제 본론을 얘기한다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연설가가 소위 자기의 주장을 내놓고 입증을 완결했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 그 한마디를 더 붙이라는 거죠. 결론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것을 청중들이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얘기해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내가 한 대로 한다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생깁니다 하고 희망을 불어넣고 만약 이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떻게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고 불안의 요소를 적절히 심어주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의 요소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설득의 3요소, 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요소를 그 연설의 그 전체 형식 속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을 시키자면은 그 서론 부분은 에토스 부분이 강하고 본론 부분은 로고스 부분이 강하고 결론 부분은 파토스 부분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해서 연설문을 작성하고 실제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한다면 설득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고 그걸 믿고 있었던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세 단계 들머리, 주제 설명과 입증, 마무리. 이걸 딱 들으니까 뭔가 제가 학교에서 배운 서론, 본론, 결론의 아. 형태가 제 머릿속에 콕 들어오는데요. 혹시 이것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가져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을 가진 글쓰기의 원조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짚어나가자면 이 연설을 어디서 하느냐가 또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연설의 장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요거는 당시 아테네의 그 민주주의 상황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즉 아테네는 이제 폴리스,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폴리스의 그 미래를 위한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 바로 의회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 요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 저질러진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그 범인을 찾아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법정, 이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 연설의 장소가 된다라고 파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각종 축제가 열릴 수가 있죠. 뭐 장례식도 열릴 수 있고 출정식이나 개선식 같은 공적인 행사, 이 장소가 바로 또 하나의 연설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각각의 장소에 걸맞는 방식으로 연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일단 예로 보면은 이게 미래 사안에 대해서 이게 국가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즉 굉장히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판단, 그 경제적인 가치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과거에 저질른 일이 법에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이걸 용납했을 때 법 질서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의와 부정의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연설문이 구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의식, 그 장례식이나 뭐 출정식이나 또는 개선식이나 이럴 때는 칭찬해야 할 사람을 칭찬하고 비난해야 될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것이 그 일종의 하나의 가치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명예와 불명예, 그리고 다른 말로는 아름답고 추함의 가치가 추구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미학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적용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아, 이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상황, 내가 부딪힌 상황은 이게 의회의 조건과 같은가 아니면 법정의 조건과 같은가. 지금 여기에서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실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 정의와 부정의 도덕적인 문제를 따져야 되는가.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면은 그 장소에서의 그 설득이 훨씬 용이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